2.8 동경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선언식을 가지다. 이 사건은 한국의 첫 독립선언서인 무오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다. 제1 유학생들은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광수는 서울에서 현상윤, 출임과 독립운동을 논의하였고, 그해 11월 도쿄로 돌아와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초파룡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선언을 기획하게 된다.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작성하였고, 이광수는 선언문 작성 후 상하이로 도피하였다. 2월 8일 당일 오전에는 각국 대사관과 일본 국회의원, 조선총독부, 일본 여러 지역의 신문사에 독립선언문을 발송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일본 동경 조선 YMCA 강당에는 조선 유학생 하고의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초파룡에 의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려는 긴급 동의가 요청되었다. 2.8 독립선언서 전문.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결의는 실로 세계 최고의 문명 민족 중 하나다. 비록 어떤 때에는 중국의 정삭을 받든 적은 있었으나 이는 조선 황실과 중국 황실과의 형식적인 외교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조선은 늘 우리 결의의 조선이요 한 차례도 통일한 국가를 잃고 다른 민족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은 적 없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의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고, 영미 푸도 러 등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승인했을 뿐더러 이를 보존하기를 약속하였도다. 한국은 그 의리에 감동하여 마음을 다잡고 여러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꾀하였도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니 일본은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펼치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 보전은 실로 이 동맹의 뜻과, 한국은 더욱 그 호의에 감동하여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불가능하였으나 주권의 위험까지 희생하여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하여서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도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러일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리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러일 두 나라 대표자 사이의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하였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옛 약속을 어기고 나약한 당시 한국 황제와 정부를 위협하고 속여넘겨 국력의 충실함이 좋기 독립을 얻을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이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한국으로 하여금 직접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섭할 길을 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경찰권을 빼앗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경찰을 각지에 두었다. 이리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꽤 사리에 박다 일컬어지는 한국 황제를 내쫓고 황태자를 내세워 일본의 사냥개로 이른바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 속에서 합병 조약을 맺으니, 이에 우리 결의는 건국 이래 반만년에 스스로를 이끌고 도와준다고 하는 무방의 군국정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실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니, 실상 이렇게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 상의 특필할 인류의 큰 수치이자 치욕이라 하노라. 보호조약을 맺을 때 황제와 불충한 신하가 아닌 몇몇 대신들은 모든 반항 수단을 다하였고, 발표 뒤에도 모든 국민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반항을 다하였다.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 해산 때에도 그리하였고, 합병 때에 이르러서는 손안의 쇠붙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온갖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날린 일본 무기에 희생된 자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뒤 10년간 독립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가 수십만이며, 가혹한 함경 정치 아래 손발과 입과 혀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일찍이 독립운동이 끊긴 적이 없다. 이를 보아도 한일 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을지라. 이렇게 우리 결의는 일본 군국주의적 야심에 사기 폭력 아래 우리 결의의 의사를 거스르는 운명을 맞았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요새 당연히 바로잡기를 세계에 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세계 개조의 주인되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앞장서 승인한 까닭으로 이때의 과거의 오랜 거울을 씻을 의무가 있다 하노라. 또 합병 이래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시의 선언을 거슬러 우리 겨레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과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써서 우리 겨레에게는 대소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락치 아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잖이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이 조선 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공의 이익에 우리 겨레와 일본인 사이의 우열의 차별을 두며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우리 겨레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겨레의 거룩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욕하며 소수의 관리를 뺀 그 밖의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교통, 통신, 경비기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만 써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 생활의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없게 하니 우리 겨레는 결코 이러한 무력과 억압을 사용한 국가 장악과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아래에서 생존과 발전을 누릴 수 없는지라. 그뿐더러 원래 인구가 많은 조선의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여 대대로 살아온 우리 겨레는 해외로 떠돌기를 면치 않게 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어 사설의 모든 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써서 한편 조선인에게 직업을 잃게 하며 한편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흘러가게 하고 상공업에서는 일본인에게는 특수한 편익을 주어 조선인으로 하여금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잃게 하도다.